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11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바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나아가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호프 갈 에스틴 호 데사우로스 수 에케이 에스타이 카이 헤 갈디아 수. 한번더 읽습니다. 호프 갈 에스틴 호 데사우로스 수 에케이 에스타이 카이 헤 갈디아 수. 어렵지 않은 그런 구문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호프 하면 외워죠. 어디에? 부사입니다. 왜요? 어디에? 거기에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인과 관계의 접속사죠. 앞에가 결과고 뒤에가 원인입니다. 뒤에가 이유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녹도 침입하지 못하고 도둑도 뚫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또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것을 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왜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21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사우로스 그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에스티는 에이미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죠. 에이미 에이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그렇게 변화하죠. 너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에케라는 말이 한번더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사입니다. 거기에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장소에라는 말이 있는데 에케라는 말을 한번 더 썼습니다. 바로 거기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할 때 한번 더 씁니다.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에스타이는 에미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있을 것이다. 카이는 뭐뭐도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카이는 뭐뭐도 너의 갈디아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더 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너의 재물이 있는 거기에 바로 거기에 너의 그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갈디아스, 갈디아, 갈디안, 갈디아이, 갈디온, 갈디아이스, 갈디아스 그렇게 변하죠. 너의 그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재물을 쌓아두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면 하늘의 마음이 있고 땅의 재물을 쌓아두면 이 땅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예금하고 이 땅에 재물을 묻어두면 거기에 마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될 것이지만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면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있어서 이 땅과 함께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영원한 하늘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서 돌이키시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재물을 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이며,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일에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인데,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만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두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